네, 이제 마지막 주제에 돌입했는데요. 메타러닝.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생소한 분야가 이 마지막 토픽이 아니려나 싶습니다. 메타러닝이라는 토픽이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메타러닝 개념. 저는 뭐 언슈퍼바이즈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여기서 안 다루니까 일단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일단 문제, 메타러닝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네, 문제를 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빅데이터가 없으면 어쩔 거냐? 빅데이터가 없으면 어쩔 거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메디컬 이미징, 이제 환자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환자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되게 빅데이터가 안될수 있는 큰 요인은 뭐냐면 병원들끼리 정보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싱글 병원에서 모은 데이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몰 데이터, 그리고 환자가 해봐야 이제 각 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뭐 찍겠습니까? 사실 빅데이터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로보틱스, 뭐 퍼스널라이즈드 에듀케이션. 퍼스널라이즈니까 당연히 없고 뭐 translation for real language, 스와힐리어 번역 이런 거 하면은 빅데이터가 쌓이기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천 시스템도 개인화된 정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쉽지 않고 그럼 슈퍼바이즈 러닝 잘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그뭐 프로젝트 한 예시도 하나 있는데 저희가 식기세척기로 과제를 했단 말이에요, 엣지 AI에 관련된. 그 데이터셋 하나 만드는데 4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자, 학생들이 버터 마가린을 무치고 고춧가루를 무치고 커피를 무친 다음에 그걸 말려요. 말린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식기세척기를 쌓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를 돌린 다음에 자,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 그릇에 고춧가루가 몇개 남았다. 여기에 커피 자국이 몇개 남았다 해서 레이블링을 해요. 하나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네, 그거를 한 달을 해도 데이터가 거의 안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제 러닝을 하려다 보니까 딥러닝이 약간 거의 안 되는 네, 머신러닝으로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그런 류의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실생활에서. 우리는 개, 고양이 위주로 살았으니까 항상 빅데이터가 있지만 실제 빅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general purpose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은 한번딱 만들면 그냥 그걸로 죽을 때까지 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픽스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계속 변하는 존재죠. 우리가 뭐 클래스를 10개로 트레이닝을 사이퍼 10을 열심히 시켰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던 클래스 하나를 더 클래시파이 하려는 요구가 있어요. 그럼 되게 난감하잖아요. 이미 트레이닝이 10개에 맞춰서 돼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동이 실생활에선 있을 수 있고, 인더스트리에서도 요즘 MLOps라는 개념이 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ML 자체는 트레이닝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셋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맞추면 해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ML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난할걸다 했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할 텐데 실생활에 디플로이를 딱 하니까 갑자기 테스트 셋도 생각보다 유저의 니즈를 반영 안 하는 거예요. 테스트 셋의 분포나 트레이닝 셋의 분포랑 다른 것이 발견되는 거죠. 실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아무리 트레이닝 셋을 빅데이터로 모였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데이터셋만큼을 포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프트라는 게 발생하고 컨셉 드리프트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심지어 막 인풋과 아웃풋 매치를 다르게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고 내가 못 봤던 데이터가 등장해서 에러가 많이 나면 그 데이터를 새로 모아야 되는 상황도 등장하고 그래서 상황이 실제로 우리가 오픈 벤치마크 데이터로 학습하는 만큼 해피하진 않다. 실제 머신러닝의 프로덕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댑트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네, learning everything from scratch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롱 테일이면 어떠냐라는 거죠.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셋을 모았어요. 개랑 고양이는 무진장 많아요. 여기 데이터 포인트가 무진장 많습니다. 넘쳐 흘러요. 근데 갑자기 희귀한 무슨 고대 물고기 이런 이미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쳤을 때 이미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럼 이런 불균형이 있는 거죠. 유명한 자주 보이는 것들은 이미지가 넘쳐나는데 이 롱테일, 수많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별로 없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슈퍼바이스 러닝 잘 돌아가려면 각 클래스별로 적절하게 분포가 좀 돼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게 실생활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모든 경우들이 다 슈퍼바이스 러닝이 챌린지해지는 경우여서 메타러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Supervised Learning Example 뭐 하나 보죠. 자, 이게 브라크 세잔 뭐 이런 둘 중에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둘 중에 누구냐, 누구의 그림이냐. Supervised Learning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테스트 셋을 딱 하나 주고 이게 뭔지 맞춰야 되잖아요. 이미 내가 모든 걸 트레이닝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마도 아무 생각이 없을 거다. 만약에 브라크랑 세잔의 드로잉 스타일을 진짜 다 머릿속에 이미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걸 테스트 셋을 맞출 수가 없는데 슈퍼바이스 러닝 그런 세팅이라는 거죠. 기억 속에 완벽하게 다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ML 모델도 똑같이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면 네. 이 스페시픽한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결코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나 고양이를 기똥차게 맞춰도 갑자기 이 분야로 넘어오는 순간 이 테스트는 당연히 틀리겠죠. 당연히 틀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퓨샷 러닝이라는 컨셉이 등장해요. 퓨샷 러닝이 뭔지 한번 경험을 해볼까요? 퓨샷을 드리겠습니다. 퓨샷. 자, 왼쪽에 있는 게 브라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세잔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세 개의 샷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맞춰 보실래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퓨샷 러닝을 하는 건데 이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가 누구 그림일 것 같아요? 아, 당장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잠깐만, 여러분. 좀더 데이터 포인트를 모아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미적인 걸 요구하는 게 좀. 네, 브라크가. 네, 인정하시죠? 브라크가 대세네요. 그죠? 네. 브라크 그림입니다. 브라크. 왜냐하면 지금 뭐 정물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수상화된 객체들을 이런 식으로 뭐 나열하는 그림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브라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심지어 브라크랑 세잔에 대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이 사람들의 그림을 한 번도 안 봤을지라도 한명 빼고는 다 맞춘다는 거죠. 그죠? 한명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어떻게 평생 보지 않은 그림을 보고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세 개의 그림만 줬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 갑자기 딱 테스트 데이터 주고 맞추라 그러면 당연히 못 맞춘다. 그죠? 못 맞춘다. 근데 맞출 수 있어요. 언제? 한 3개 정도의 이그젬플만 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게 퓨샷 러닝이라는 거죠. 퓨샷 러닝. 퓨샷. 왜 우리가 그렇게 3개만 줬는데도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었냐면 우리는 Previous experience가 있어요. Previous experience가 있어서 그림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만 있으면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몇 개만 줘도
금방 어댑트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브라크나 세잔에 스페시픽하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구조를 보고 어느 정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능력이 있다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은 이거예요. 그러한 ML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느냐? 스페시픽한 거 잘하는 놈 말고 범용성 있는,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메타러닝이고, 이게 사람은 메타러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스페시픽한 거 배운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메타러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에 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메타러닝 질문은 이겁니다. 자, can we explicitly learn priors? prior를 배울 수 있겠느냐? 당장 스페시픽한 태스크는 못 해도 돼요. 근데 prior, 뭔지 모르는 prior를 배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뭘 잘할 수 있게?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태스크를 접했을 때 퓨전만 가지고도 러닝을 하면 갑자기 좋은 성능이 확 나오게.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Can we learn to learn? 잘 배우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느냐, 모델이. 이게 메타러닝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포뮬레이션을 약간 수학적으로 대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거죠.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괜찮은 파라미터를 구하면 된다. 이제 파이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될수 있는데 그중에서 네. 그 라이클리후드가 가장 높아지는 파이를 구하면 이 정답이 이제 파이 스타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D라는 데이터는 X라는 인풋과 뭐 이미지가 될수 있겠죠. 인풋과 레이블로 이루어진 이런 뭐 K계의 데이터 셋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이죠. 여기 모델 파라미터, 트레이닝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로그를 나눠가지고 분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데이터 라이클리후드, 이게 레귤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레귤라이제이션 개념이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D라는 세트 말고 전체적으로 X랑 Y로 다 하나하나씩 I로 구분을 하면 X가 주어졌을 때 Y를 맞추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였냐면, 자, 이건 그냥 포뮬레이션을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거의 단점은 데이터 사이즈 K가 작을 때 워크하지 않는다.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타러닝은 이제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되냐면 K가 작을 때 이런 거죠. 어떻게 어디셔널 데이터를 다른 태스크에서 사용해서 내 타겟 태스크를 잘할 수 있느냐. 나의 태스크는 코비드냐 아니냐를 폐 사진을 통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게 나의 태스크인데 데이터가 얼마 없어요. 데이터가 얼마 없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더 모으는 게 당연히 원초적인 방안이 될수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데이터를 더못 모으는 상황일 때, 개나, 그 뭐지, 코비드 말고 개나 고양이를 클래스피케이션 하려는 그 태스크, 거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쓸수 있겠느냐, 코비드19을 감지하는 태스크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태스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다른 태스크를 통해서 프라이어가 잘 배워져 있다면 네, 나의 타겟 태스크도 데이터 얼마 없어도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나의 타겟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는 D였잖아요. 근데 D는 되게 조그만한 데이터 셋이에요. 되게 조그만한 데이터 셋인데 그거 말고 그 태스크 말고 다른 태스크에 있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셋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D 메라트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잘 써보고 싶다라는 게 진짜 큰 동기예요. 남이 수집해 놓은 가장 엄청 큰 빅데이터셋을 써서 나의 스몰 데이터를 잘 테스크를 잘 수행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 for meta learning이라고 하겠습니다. 타겟 태스크랑 다른 게 중요합니다. 타겟 태스크랑 다르다. 또뭐 메타 트레이닝 지금 D라는 태스크 하나잖아요. 근데 메타 트레이닝은 꼭 태스크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뭐 개 고양이 맞추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뭐 차냐 사람이냐 뭐 이렇게 자율주행 쪽 태스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태스크를 하든 이미지를 분류하는 능력은 다 똑같은 프라이어라고 가정했을 때 서로 다른 태스크를 다 짬뽕한 것을 메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그럼 각각 태스크마다 이런 식으로 K계의 레이블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은 이거예요. K는 작다. K는 작은데 N은 크다. 뭐냐면 각 태스크마다의 러닝 할수 있는 이그젬플은 별거 없는데 마치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의 롱 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태스크 개수는 무진장 많이 수집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의 example 예를 들면 5-way classification인데 퓨셜 러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 클래스를 배우는데 지금 보면은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 뭐 개, 사자, 이건 뭐 뱀이라고 하죠. 뱀, 그릇. 다섯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태스크인데 딱 하나의 그 이그젬플만 보고 배워서 구분해야 되는 태스크예요. 그게 퓨셜 러닝 태스크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배우고 이제 내가 모르는 unlabeled 된 테스트 이미지를 주면 이 다섯 개 클래스 중 하나 주면 난 바로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브라크 세자한 이그젬플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퓨셜 러닝에 대한 타겟 태스크라고 한다면 이미 딱 이게 다섯 개가 스페시픽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도그, 라이언, 스네이크 볼. 근데 메타 러닝을 위한 태스크는 뭐냐면 꼭 이 다섯 개 클래스랑 같지 않은 그냥 임의의 클래스들 C1, C2, C3, C4, C5를 막 다양하게 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원샷만 제공합니다. 하나의 이그젬플만 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맞춰야 되는 태스크는 그 형태는 똑같은데 실상의 내용은 아주 아주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다섯 개의 클래스에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메타러닝을 위한 태스크라고 하고 아주 아주 다양할 수 있겠죠. 아주 아주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5스타를 구하고 싶은데 5스타가 D뿐만 아니라 D 메라트레인까지 썼을 때 괜찮은 게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D가 있고 D 메라트레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얘기가 나와요. D 메라 트레이는 빅 데이터 셋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D밖에 없어요. 근데 나한테 큰 메모리도 없고 스토리지도 없어요. 근데 나는 겨우 꾸역꾸역 D만큼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D 메라 트레이는 무진장 큰빅 데이터란 말이죠. 여기서 정보를 추출하고 싶은데 이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D 메라 트레이는 그냥 서버에다 놔두고 어딘가에 있고 D 메라 트레인의 그 지식의 정수, D 메라 트레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프라이어의 정수를 어떤 파라미터로 응축시켜 갖고 전달하면 좀더 효율적일 것 같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가져오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만든다. 똑같은 모델 파라미터지만 이제 제대로 프라이어가 러닝이 돼 있는 상태죠. 세이타가 데이터의 모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세이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아직 D는 없어요. D는 없고 D 메라트레인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잘 만들어야죠. 잘 만드는 겁니다. D 메라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잘 만드는데 자, D 메라트레인을 통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풀기 위한 모든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거다. 데이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phi에 대한 문제인데 phi가 중간에 이제 theta가 끼면서 이렇게 d-meratrain을 통해서 트레이닝한 데이터가 여기 있고 이 왼쪽에는 뭐가 있죠? 이제 더 이상 메타트레인이 없어요. 메타트레인은 오른쪽에서 다 썼고요. 왼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나의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 d와 d-meratrain을 통해서 뽑아놓은 정수인 데이터가 남아있을 때이두 개를 써서 파일을 최고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태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누면은 자, d-meratrain을 통해서 진짜 최고의 파라미터 theta star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theta star을 여기다 prior로 주고 타겟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같이 넣었을 때 이제 파일을 최대한 잘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d-meratrain을 통해서 theta star을 트레이닝하는 problem을 meta learning problem이라고 합니다. meta learning problem. 그래서 theta star라 하면 d-meratrain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를 위해서 future learning problem이 있는데 자, 어딘가 이제 외계에서 theta star가 잘 트레이닝이 돼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쳤을 때이 theta star와 나의 소중한 small dataset d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theta star를 조금 변형시켜서 파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phi star가 나오면 이제 진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learning problem이 생긴 겁니다. 두 가지의 learning problem. 그래서 아까 그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Target Future Learning Problem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타러닝 관점에서는 메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메타 테스트. 메타러닝이 얼마나 잘 됐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때는 자, 세이타 스타를 통해서 파이 스타를 만드는 거고 자, 파이 스타가 주어졌으면 이걸 잘해야죠. 테스트 인풋이 X가 들어왔는데 Y라는 레이블을 기똥차게 맞추면 네, 파이 스타가 잘 되는 거죠. 네, 파이 스타를 어떻게 도출하냐면, 네, 세이타 스타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퓨셔 러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몇 개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해서 파이 스타로 바꾸면 그게 이제 나의 퓨셔 러닝 프로블럼인데 이게 메타 러닝 관점에서는 메타 테스팅이다, 메타 테스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타 러닝 관점에서도 트레이닝이겠죠. 메타 트레이닝이 있을 텐데 메타 트레이닝은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을 통해서 데이터 스타를 만드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이제 데이터를 잘 트레이닝해야 된다. 근데 뭘 잘하도록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퓨샷 러닝이라는 태스크를 잘하도록. 퓨셔 러닝이란 태스크가 엄청 광범위하죠. 어떤 태스크를 주든 간에 걔가 퓨샷만 주어지면 빠르게 그 태스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퓨셔 러닝 태스크입니다. 그걸 잘하도록 세이타 스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트레이닝 과정을 구성해야 할 거냐? 지금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럼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네. 이 매칭 네트워크에서 이제 제시한 것은 테스트하는 구조와 트레인하는 구조가 비슷해야 서로 잘될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 트레이닝도 메타 테스팅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similar condition입니다. 메타 트레이닝.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퓨샷 러닝 태스크를 줍니다. 그게 DI죠. 그리고 DI는 무진장 많다 그랬죠.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만들면 이제 X라는 인풋을 줬을 때 Y라는 답을 잘 맞추도록. 트레이닝 과정 자체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트레이닝이 단순히 트레이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퓨샷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다른 테스트셋을 보면 잘 맞추는 그 전체 과정이 메타 트레이닝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타겟 태스크가 퓨전 러닝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메타 트레이닝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 트레이닝 셋인데 갑자기 테스트가 여기 왜 나와? 테스트 데이터셋은 어디서 또 가져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분명히 트레이닝 데이터셋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테스트셋은 왜 나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테스트셋이. 자, 트레이닝셋에도 테스트셋이 있다는 겁니다. 트레이닝셋에도. 아까 트레이닝셋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추가로 테스트셋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각 태스크를 위해서 각 태스크를 온전한 퓨전 러닝 태스크로 구성해주기 위해서는 각 태스크마다 트레이닝셋도 있지만 테스트셋도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엔 개가 있죠. 여기 개 원샷 보여줬으니까. 여기는 피아노가 있고. 그래서 이 테스트셋은 메타 테스트 타임에는 전혀 쓰이지 않아요. 전혀 쓰이지 않고 메타 트레이닝 타임에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메타 트레이닝을 위한 테스트셋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범위에서 보면 얘도 트레이닝 셋이겠죠. 트레이닝을 잘하기 위한 테스트셋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이 원래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트레이닝 셋 자체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같이 구성됐습니다. 퓨전 러닝 스타일로 메타 트레이닝 셋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D1에 대한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DN에 대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퓨전 러닝을 모방할 수 있겠죠. I라는 태스크에 대한 트레이닝 셋을 넣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파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i라는 태스크에서 따온 테스트 셋을 여기다 넣어갖고 얘를 잘하는지 이게 최종 로스가 되겠네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원래 보통 로스를 별도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데 네, 지금 이 테스트 셋에 대한 로스가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궁극의 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메타러닝은 이렇게 구분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테스트 타임은 퓨전 러닝이고 트레이닝 타임에서 메타 러닝인데 네, 퓨전 러닝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과 데이터 스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스타를 여기에 섭스크립트로 넣었네요. 그리고 메타 러닝은 여기다 넣을 데이터 스타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만드는데 트레이닝 셋 i 를 가지고 만들고 이게 i를 위한 테스트 셋에 좋아야 된다. 근데 지금 태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데이터 스타는 하나잖아요. 근데 태스크는 막 100개, 1,000개 막 이래요. 그러면 뭘 어떤 식의 크라이테리언을 가지냐면 자, 데이터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공통 파라미터인데 그게 i라는 태스크를 위해서 최적화된 퓨전 러닝을 통해서 최적화된 걸 phi i라고 합시다. 그럼 phi i가 i라는 태스크의 테스트 셋에 가지고 있는 에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phi j가 있겠죠. j라는 태스크를 위해 트레이닝 된 phi j가 있고 그 phi j가 j라는 태스크의 테스트 셋에서 발생시킨 또 로스가 있겠죠. 그렇게 100만 개의 태스크가 주어져 있다면 일일이 다 데이터라는 모델을 1번 태스크를 위해서 2번 태스크를 위해서 다 파인 튜닝을 해보고 파인 튜닝을 한 뒤에 로스를 다 일일이 수집해서 그 로스를 전부 다 더한 게 이번 턴의 메타 트레이닝을 위한 모델의 로스가 되는 겁니다. 슈퍼바이스 러닝은 그냥 단순히 한 번 돌리면 로스가 나왔는데 얘는 일일이 태스크를 위해서 어댑트를 해본 뒤에 나온 로스를 최종 로스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가 되게 신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이의 데이터에 대한 로스인데요. 데이터에 대한 로스인데 이건 로스가 아니라 라이클리후드지만 어쨌든 네, 데이터에 대한 것인데 일일이 파이 i에 대해서 따져본다. 파이 i에 대해서 따져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이 i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가 퓨전 러닝 태스크 트레이닝 셋에 의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이 파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트레이닝 셋이고 이게 테스트 셋인 거죠. 그렇게 100만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다 이리저리 어댑트 잘 되는지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궁극의 데이터 스타를 얻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보지 못한 태스크를 넣어도 금방 적응할 거다라는 인투이션을 갖고 있는 거죠. 서머리입니다. 자, 메타러닝은 예, 메타 트레이닝 타임인데 데이터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메타 트레이닝 셋은 이렇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태스크가 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타러닝 지금 여기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다 있죠, 태스크마다. 그 다음에 메타 테스팅 타임에서도 여전히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있다. 둘 다 퓨전 러닝 태스크인 겁니다. 그래서 메타 트레이닝과 메타 테스팅이 이렇게 괄호 그 뭐지 행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열에는 각 태스크마다도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있는데 이러면 자꾸 정 용어가 중복되니까 중복되면 헷갈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굳이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서포트 셋과 퀴리 셋이라는 단어를 메타 러닝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메타 트레이닝을 위한 서포트 셋과 퀴리 셋, 메타 테스팅을 위한 서포트 셋과 퀴리 셋. 서포트 셋은 퓨셜 러닝을 위한 트레이닝 셋이고 퀴리 셋은 퓨셜 러닝을 위한 테스트 셋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낼 수 있고 태스크 하나에 대한 테스트 셋이고 그 트레이닝 셋이고 그다음에 이번 테스트 태스크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주 아주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그래서 이 용어들 하나하나를 좀 차분히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메타러닝 할 때 뭐 K-way classification, 뭐 K-shot learning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K계의 클래스를 나타낸 classification 하려면 K-way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나 그 하나의 이그젠플마다 하나의 클래스마다 몇 개의 이그젠플을 제공할 거냐를 보통 K샷이라고 하는데 논문에 따라서는 뭐 이 K웨이로 표현할 거를 K샷으로 막 바꿔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논문을 읽을 때 약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자 메타러닝이 있다면 그 비슷한 종류로 멀티태스크 러닝이 있어요. 모델 하나를 트레이닝하는데 걔가 여러 개를 다 잘하게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메타러닝이라고 하면 프리비어스 태스크를 위해서 받은 데이터나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뉴 태스크를 위해서 더 빠르게 러닝하고 싶다. 이게 메타 러닝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want to do well for new tasks 전혀 보지 않았던 새로운 태스크 등장했을 때도 잘하고 싶다라는 게 메타 러닝의 동기고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적응을 시켜보는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phi i가 들어간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거죠. 메타 트레이닝에서. 근데 멀티태스크 러닝은 내가 상상 가능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다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개를 잘하긴 하지만 뭘 잘하냐면 여전히 트레이닝 단계에서 들어간 태스크를 잘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단계에서 들어간 태스크를 잘하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어댑트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Phi i로 어댑트하는 과정이 없어요. 어댑트를 잘하는 러닝이 아니고 그냥 이 데이터 자체를 모든 걸 최대한 잘하도록 태스크는 여전히 여러 개가 있는데 최대한 모든 태스크를 잘하도록 짬뽕시켜서 트레이닝 잘해보겠다라는 게 멀티태스크 러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메모리가 만땅 있고 막 컴퓨테이션도 빠르고 상상 가능한 태스크가 한정적이라면 그냥 모델을 무진장 크게 만들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해도 문제 없죠. 근데 여러분이 모델 아키텍처를 좀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멀티태스크를 한 번에 잘하게 만드는 건좀 부담스럽고 적응이 잘 되도록 만든 다음에 새로운 태스크에다 적응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는 어댑테이션 없다. 테스트 타임에서 러닝 없다. 예, 이게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조금만 하다가 맞춰볼게요. 메타러닝 알고리즘 중에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파라미터, 그 데이터를 잘 만드는 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MAML, MAML이라고 하고 버클리에서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 예, 이거 출판한 박사분이 졸업하고 스탠포드 교수가 됐죠. 그래서 대학원에 메타러닝이라는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인가 예, 정확하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ICML이었는지 누립스였는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거기서 매물 그 메타러닝 관련된 튜토리얼도 제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델 잘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메타 베이스 모델을 잘 만들고 싶다. 베스트 퍼포먼스를 어디에서 낸다? 뉴 태스크가 왔을 때 퓨전 러닝을 통해서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베이스 모델을 잘 만들고 싶다. 라는 거죠. 메타 러닝은 이 세이타 스타, 이니셜 파라미터 혹은 프라이어를 잘 트레이닝하는 게 목적입니다. 메타 테스팅은 네, 똑같이 데이터 스타에서 phi-i로 이제 모델을 바꿀 건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뉴 테스크 i로 빠르게 바꾸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논문에서 썼는데 이 실선이 메타러닝을 통해서 데이터가 진보하는 과정이고 여기 점선이 트레이닝된 메타러닝 모델에서 퓨전 러닝을 통해서 각각 태스크로 진보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델이 3개가 예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세이타는 여기에 있고 일단 이 지점에다가 베이스 모델을 갖다 놓으면 세이타 스타가 된 거예요. 이 지점에 적절하게 위치를 하면 자, 그리고 여기에는 태스크 3를 위한 베스트 모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고 이때 이 베이스 모델 세이타 스타에서 파이 3 스타까지 가는 이 점선으로 가는 패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퓨샷 데이터만 가지고도 순식간에 여기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마찬가지로 이 베이스 모델을 적절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세이타 1으로도 빠르게 가고 세이타 2로도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세이타들이 온갖 종류의 파이들이 이 주변에 막 몰려 있어야겠죠. 그 중앙점에다가 적절하게 데이터 스타를 위치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 메타러닝이라 함은 모델이 데이터가 이렇게 점점점 여기로 꾸역꾸역 가는데 이때 되게 좀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아, 내가 태스크 1도 잘해야 되고 태스크 2도 잘해야 되고 태스크 3도 잘해야 돼서 섣불리 어디로 진보할지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꾸역꾸역 방향을 정해서 천천히 천천히 이제 진보를 해 나가는 게 실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방향,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진보하려는 방향을 잡기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고려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윗 하이 포텐셜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앙점.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중앙에 어딘가에 잘 위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태스크 스페시픽한 곳에 잘 돼야 되고, 이 베이스 모델이 클로즈 이너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뭐 재밌는 얘기인데, 어댑테이션이 어보이드 오버피팅. 퓨샷 데이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피팅이 안 돼야 돼요. 적절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간단해요. 이게 끝입니다. 알고리즘 이게 끝인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태스크가 무진장 많아요. 태스크가 무진장 많은데 이게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난다고 칠게요. 태스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메타러닝이니까.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보통 하나인데 두 개예요. 지금 여기선 두 개예요. 러닝 레이트인데 그게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다음에 베이스 모델을 일단 이니셜라이즈를 시킵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세이타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가 이 아랫 부분에 나와 있겠죠.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룹이 하나죠. 로스 하나씩 산출해서 룹을 하나 돌면 되는데, 지금 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우터 룹과 이너 룹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죠. 아우터 룹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인데, 베이스 모델 파라미터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당연히 아우터 룹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 베이스 모델 파라미터를 섣불리 업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고려하면서 업데이트해야 돼서 이너 룹이 생깁니다. 하나 더가. 그래서 이너 룹은 세이타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로스 펑션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냥 태스크가 너무 많아서. 로스 펑션들을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 놓는 과정이 이널 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널 룹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널 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자,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일단 태스크 하나를 뽑아요. 태스크 하나를 뽑으면 이널 룹 상황에서는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싱글 태스크에서. 그래서 일단 세이타가 주어져 있잖아요. 세이타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로 forward propagation 합니다. 태스크 i에 대한 트레이닝 셋으로. 그렇게 하면 로스가 나오겠죠. 로스가 나오고 뭐 그레디언트도 나오겠죠. 케이스 지금 k계의 이그젬플이 있다고 칩시다. 일단 그 태스크 i에 대해서.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알파라는 러닝 레이트를 사용해서 phi i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타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뭐 프렌들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내가 i에게 특화된 태스크 i에게 특화된 트레이닝 셋으로 파인 튜닝을 한 결과 이 phi i라는 모델은 태스크 i를 잘하는 모델이 되어 있겠죠, 뭔가. 출발점은 세타였습니다. 이때 러닝 레이트는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 phi i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너 룹을 돌리면서 다 해본다는 뜻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다 각각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놓겠다. 그래서 지금 모델을 무진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세이타라는 모델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100개면 100개의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을 이너 룹에서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우터 룹에서는 진짜 이제 세이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 뭐 샘플하는 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너 룹을 통해서 무진장 많은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들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타에 대한 로스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로스 펑션은 뭐냐면은 네,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에 대해서 그각 태스크에 대해서 테스트 셋을 돌려서 로스 펑션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로스 펑션을 다 더해버린다. 다 더해버린다. 그럼 그게 뭐에 대한 로스냐면 세이타에 대한 로스라는 거예요. 세이타에 대한 로스. 세이타가 얼마나 잘 어댑테이션 하느냐에 대한 성능 지표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다 어댑트를 해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로스이기 때문에 세이타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네, 세이타라는 로스는 퓨셜 어댑테이션을 거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라는 것은 그냥 forward propagation 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ward propagation을 세이타 i에 phi i에 대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된다. 다 합하면 된다. 그 어떤 태스크도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죠. 다 그냥 동일하게 취급돼서 에버리지 낸것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타를 업데이트 하는데 그냥 똑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예요. 결국 이 로스 펑션 전체 합을 세이타로 미분한 게 세이타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때는 별도의 러닝 레이트 베타를 사용합니다. 알파랑 베타는 좀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이타가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다 일어났고 거기다가 세이타에 대해서도 일어났고.
되게 복잡한 거네. 한번 아이터레이션 돌릴 때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모델 업데이트를 위해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개선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인데, 파이에 대한 로스인데, 세이타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파이 i에 대한 로스인데, 세이타로 미분해야 돼요. 그게 복잡해지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요게 로스 펑션인데, 요거를 세이타로 미분해야 돼요. 근데 얘는 파이 i에 대해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도출할 때는 네, 뭐 세이타는 이 시그마 안으로 넣어서, 그럼 이것도 여전히 복잡하죠. 파이인데 세이타로 미분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체인 룰로, 자, 세이타의 파이 i를 위로 빼고 파이 i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파이에 대한 거니까 여기 이제 회피하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 i가 원래 뭐였죠? 세이타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진보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이타에서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세이타에 대한 로스로 세이타를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세이타로 바꿔줘야 미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네요. 뭐 세이타를 세타로 미분하니까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온다 치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번거로워요. 미분이 한번돼 있는데 또 미분 한번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여기 나옵니다. 세컨 오더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 아주 아주 번거롭습니다. 컴퓨터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한번 하면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또 매트릭스로 미분해야 돼가지고 너무 너무 그 사이즈가 커집니다. 컴퓨터가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널룹을 한번 돌렸다고 쳤는데, 이널룹도 멀티플 에폭을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폭을 여러 번 돌린다고 하면, 네,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세이타로 미분 제대로 하려면 이 멀티플 에폭에 대한 업데이트 히스토리가 다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야 그걸 거꾸로 따라가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든지 하겠죠. 근데 그거를 심지어 이계도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상황에서. 아주 아주 복잡하고 컴퓨터가 싫어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 방향성 하나 찾기 위해서, 이 방향성 하나 찾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바로 비판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너무 무겁다, 이거 너무 무겁다. 오버헤드가 있는데, 원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이널룹을 돌려야 되고, 모든 샘플 테스크에서 해서 포워드,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멀티플 에폭에 대해서 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네,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됨과 동시에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로 가는 모든 과정, 에포크마다의 그 중간에 모델 히스토리도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레디언트를 할수 있으니까. 저장할 모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에 대해서 네, forward, backward propagation 또 해야겠죠. 다음에 네,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또 number of base model parameter만큼 뭐야, 뭐라고 한 거야? 제가 써놓고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perform Backward propagation을 한다. 베이스 모델에서 backward propagation을 하는데, 베이스 모델 파라미터 개수만큼 모든 샘플 태스크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계도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계도 함수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전체 모델을, 매트릭스를 또 매트릭스로 미분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뭐 비례하는 거야 알겠는데, 모델 사이즈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겁니다. 퓨전 러닝은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걸 위한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건 아주 아주 복잡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은 뭐 되게 간단한 모델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셨어요. 그 CNN을 가지고 했는데, 옴니글라스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1623개의 문자에 대해서, 50개의 different alphabet에 대해서 1623개의 캐릭터를
생성하고 각각마다 20개의 샷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뭐 엠리스트의 변형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각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쓰여서 약간씩 태스크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을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돌려봤더니, 네, 메모리라는 것이 아주 뭐 좋더라. 뭐 5A로 원샷 트레이닝할 때, 5샷 트레이닝할 때 성능이 아주아주 아주 뭐 좋더라라는 결과물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뭐 샵넷 매칭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 러닝 방법론으로 한 메타 러닝. 다음에 또 이미지넷을 좀더 작게 만들어서 메타러닝 식으로 구성한 게 이제 미니 이미지넷인데, 그거를 트레이닝 하려고 했더니 세컨드 오더를 컴퓨터가 너무 싫어해서 돌아가지가 않더라. 그래서 세컨드 오더를 과감하게 무시했습니다. 빵! 빵이라고 과감하게 해놓고 그걸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세컨드 오더가 없는데 성능이 비슷하더라라는 게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빵 하고 터졌죠. 관심이 아주 빵 터졌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저기 다 퓨셜러닝으로 되겠네 라는 관심을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머럴 어그너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막 강화학습에도 쓰이고, 뭐 여기 뭘 무슨 프레임을 갖다 대든 간에 다 동작할 수 있다. 뭐 리그레션에도 적용했었고, 일반 딥러닝에도 적용했었고, 뭐 강화학습에도 적용했었고, 아무렇게나 다 적용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트레이닝만 되면 다쓸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리그레션도 논문에 있습니다. 저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래서 마일스톤이 되었습니다. 메타러닝이 이때부터 빵 뜨기 시작했고, 네, 이분인데 트레이시 하핑 교수님인데 지금 네, 유튜브에 이런 그레듀에이트 스쿨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멀티태스크 앤 메타러닝이라.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은 네,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 이분의 페이퍼 사이테이션 횟수가 지금 이분이 조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만 회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2만 회가 넘어가든가. 네, 하여튼 빵 떴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